자, 추론은요, 여러분들, 완벽한 추론이 나오진 않고요. 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추론을 해야 됩니다. 제시문에 특정한 근거를 주고요. 그것을 확장해라. 즉, 논리적으로 확장해라 라고 말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뭐 하겠다? 이런 건 추론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근거는 반드시 어디에서? 지문 속에. 즉, 여기서 핵심을 찾고요. 이 범위를 논리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 상상 비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읽을 때는 답처럼 보이지만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답이 될 수 없다. 그거요. 자, 그래서 윗글에 근거하여 의병이 참여한 누구 추론? 일반 백성의 심경을 추론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겁니다. 읽어보면 의병들은 서로가 혈연 혹은 지연으로 인해 연결된 사이였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의병이 참여한 일반 백성이니까 의병 이꼴 누가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이나 의병은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할 겁니다. 그럼 의병은 혈연 혹은 지연에 의해서 연결된 사이였대요. 따라서 그들은 지켜야 될 공동의 대상이 있으며 결속력도 높았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은 멀리 있는 임금이 아니라, 보세요, 임금은 아니니까 하얀색으로 했습니다. 그럼 임금과 의병, 임금과 일반 백성은 연결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까이 있는 가족, 그럼 가족과 연결돼야 돼요.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추상적 이념은 하얀색으로 갈 겁니다.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뭐였다? 마을이 노란색이죠. 백성은 관군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했다. 아, 그럼 관군이 임금과 관련됐고 관군이 추상적 이념과 관련됐겠죠. 의병이 참여했던 까닭도 조정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하는 관군. 아하, 그럼 조정은 임금, 조정은 추상적 이념, 그게 관군. 예의 반대는 백성, 의병. 됐죠? 그럼 여기서 추론 문제 하나 해볼까요? 연합조정은 누가 했을까요? 관군이 했겠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추론적 사고예요. 그러면 거리가 먼 겁니다. 관군에 들어가느니 의병이 낫고 말고. 맞죠? 관군이 아니라 의병이니까 관군보다는 의병. 관군이 하는 건 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2번, 조정의 명령이 있으니 기꺼이 동참해야지. 누구의 특징입니까? 의병이 아니라 얜 관군의 특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3번요, 사랑하는 내 처자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족이 처자식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가족이니까 추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고장에 외놈을 들여놓을 수 있나? 내 고장이니까 혈연 혹은 지연도 될 수 있죠, 분명히. 이것도 되겠네요. 마을이라는 걸 가지고 내 고장도 확인할 수 있네요. 또 친구도 많고 친척도 있었다? 혈연, 친척, 마을, 친구. 전부 다가 이 범위 안에서 추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게 추론적 사고와 사실적 사고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